인천항 포트세일즈단이 미국산 고부가가치 물동량 유치에 나섭니다. 인천항만공사 남봉현 사장을 단장으로 한 세일즈단은 24일부터 오는 28일까지 미국 LA와 시카고 등지 화조와 물류기업을 만나 고부가가치 냉동 냉장 화물을 유치합니다. LA 롱비치항은 인천 신항과 미주 대륙을 연결하는 PS1 노선의 서비스 기항지로 신규 물동량 창출 가능성이 높아 지속적인 마케팅이 필요합니다. 세일즈단은 24일 LA 지역의 선사, 물류기업, 미주 한인물류협회와의 미팅을 갖고 본격적인 화물 유치 활동을 벌입니다. 특히 대형 축산물 화주들을 만나 수도권 소비시장을 배후에 둔 인천항의 입지적 장점과 인천신항의 서비스 현황, 시설 및 화물 처리 능력 등을 집중 소개할 계획입니다. 또 현재 인천항을 이용 중이거나 이용을 검토 중인 화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화주 맞춤형 서비스를 적극 제공할 예정입니다. 남봉현 사장은 그동안 세일즈 노력의 성과로 미주 원양 항로 물동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화종 역시 다양화되고 있다며 이번 포트 세일즈를 통해 고부가 가치 화물 유치 마케팅에 박차를 가해 미주 원양 항로가 추가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SG 뉴스 유준현입니다.